을 확인하자 선원들의 얼굴에 웃음이 번진다. 가장 많이 잡힐 때는 하루 20톤을 잡은 적도 있다지만 그건 옛 이야기다. 근처에 있던 운반선이 연락을 받고 도착했다. 전어를 산채로 수송해야 하기 때문에 운반선은 9톤 규모로 조업선보다 3배 정도 크다. 조업선과 운반선을 밧줄로 나란히 연결하고 전어를 옮겨 담는 과정이 이어졌다. 전어는 성질이 급해서 그물에 잡히자마자 바로 죽는다. 하지만 최근에는 잡는 방법도 발전한 데다 빨리 옮겨 수송하기 때문에 활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선원들은 뜰채 모양의 그물을 이용해 수조가 있는 운반선에 옮겨 싣는다. 엄청난 무게의 전어를 들고 두 척의 배를 옮겨 다니는 선원들. 힘든 것은 물론이고 임시로 연결한 두 배 사이를 오가다 보면 실족의 위험이 있어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가을바다의 대표 먹을거리인 전어는 맛도 영양도 뛰어나다. 고대 중국의 화폐 모양과 비슷하다 해서 전어라 이름 붙여졌다는데 지금은 가을철 어부들에게 돈을 벌어주는 어종이다. 전어의 크기는 대략 15에서 30cm 정도로 등 쪽은 암청색, 배 쪽은 은백색을 띈다. 우리나라에서는 8월 중순부터 11월 초까지 잡히는데 이쯤 산란기가 끝나 몸에 살이 오른 전어는 지방질이 풍부해 맛이 좋다. 첫날 조업에서 거둔 3톤의 전어를 싣고 운반선은 무트로 향했다. 잠시 휴식을 취하는 선원들. 출발이 좋은 만큼 올해 전어잡이는 순항이 기대된다. 아이, 물맛이 꿀맛이네. 바로 이제 나오자마자 한박 떠가지고 들어갈 때가 제일 기분 좋은 거야. 그런 맛에 어장을 하는 거지. 어느새 바다 위에서의 바쁜 하루가 저물고 폭우에도 어둠이 찾아왔다. 첫 조업에서 잡은 전어는 선원들의 저녁 밥상에도 올라왔다. 마량 폭우 배 위에서 함께하는 저녁 식사. 왜 이런다니. 소신기다 이거 뭐지. 집밥을 어디다 대고 비교냐고. 봄 또다리 가을 전어란 말이 나올 만큼 가을철 전어는 맛이 일품이다. 특히 8, 9월에 나오는 전어는 뼈가 연해 뼈째 썰어서 회로 먹는데 특유의 고소함이 특징이다. 첫 조업을 축하하는 술잔에 오가고 선원들은 땀 흘려 일한 서로를 격려한다. 이런 걸 잘 찍어야죠. 아, 고기도 많이 잡고 밥도 맛있게 먹고 이러면 금상첨 맞아요. 배 위에선 작은 것도 재미가 된다. 긁어먹는 누룽지는 선원들을 위한 별식이다. 아이고 뜨거워. 아이고 뜨거워. 남자들만 하는 거친 뱃일이지만 밥상을 차리고 서로를 챙기는 모습은 가족처럼 다정스럽다. 그래서 까져요. 그래서 이게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생활하지 않으면 가족보다 더 가까울 것 같아요. 그러지. 있는 동안을. 먹거리 잘 섞여 오시니. 1년에 석 달, 전어잡이 선원들은 집을 떠나 배 위에서 생활한다.
동고동락하는 동료들이 있다지만 밤이 되면 어김없이 가족 생각에 젖는다. 아무리 목소리를 들어도 마음 한구석 허전함은 어쩔 수 없다. 누가 제일 보고 싶으세요? 그야 뭐 딸이겠지. 그들은 가족을 위해 이 밤 바다에 있다. 자정을 넘긴 시각, 칠흑 같은 어둠이 드리워진 바다 위로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새벽 5시에 조업을 나가기로 한 상황, 선원들에게 비는 달갑지 않은 손님이다. 형, 이게 비가 와도 조업하실 수 있어요? 조업은 하죠. 조업은 하세요. 전화와 있으면 뭐 작업을 다 하니까. 한바탕 퍼붓고 사라질 소나기라면 좋으련만 비가 그치기를 바랄 뿐이다. 선원들은